인사하지 않나? 깎이는데 인다. 언니는 그림이기를 해줄게요. 네, 이거입니다. 이거 언제 했냐면 2017년 12월 29일. 뭐든지 몰라요. 네, 그림이기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를 갔다. 학교에서 다른 반으로 갔다. 그 다음에 다시 내 반으로 갔다. 여기에서 영어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는 알림장에 있었다. 그 다음에는 밥이 먹었다. 그 다음에는 집으로 갔다. 그 다음에가 너무 많죠? 네, 설명해줄게요. 동그란 게 밥, 책상, 그릇, 나, 의자 받침대, 책상 받침대. 웃기죠? 네. 못 보는 사람들. 이쪽이 시작이에요. 학교를 갔다. 이제 되겠지? 네, 이젠 퀴즈 타임. 좀 10초가 아니라 20초, 그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네, 시간표 다 됐습니다. 먼저 이 일기는 11월 달에 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EX입니다. 11월이라고 했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그만. 이거는 29일에 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정답은 5예요. 5. 네, 이제는 학교에서 힌디 공부를 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D. 아니다. 힌디 공부 아니야? 영어 공부입니다. 이제는 영어 공부를 하고 밥이 먹었다. 1, 2, 3, 4, 5, 6, 7, 8, 9, 10. 띠. 밥이 먹은 게 아니라 알림장이 썼습니다. 그만. 내가 이 그림에서 밥을 먹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정답은 5예요. 밥 먹는 그림 그렸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맨 처음에서 다른 반으로 갔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5예요. 네, 이번에는 뭐랄까만. 네, 이번에는 어떤 문제 낼까만. 뭐랄까. 밥 먹은 다음에 집으로 갔다. 1, 2, 3, 4, 5.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7, 8, 9, 10.
등등등. 뜨른뜨른. 오! 네. 다 맞히신 분은? 축하의 박수. 네. 오늘은 그림 일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